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0조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기역, 쌍기역, 휙 쓰기를 하겠습니다. 과거, 국가, 학생, 까치, 꼬리, 창밖, 크다, 기역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기역은 1번 모서리 옵니다. 3번, 4번까지 쭉 올라가는 오가 되겠습니다. 2번, 4번에 길게 세로에 긁고 점을 찍습니다. 끝자 기역은 1번, 3번 가운데 반반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을을 2번, 4번에 길게 세로에 긁습니다. 국가 기역은 1번, 2번에서 중심 쪽으로 비스듬히 내려옵니다. 받침 기역을 3, 4분에 나누어 적습니다. 가짜 기역은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고 2번, 4분에 길게 세로 획을 적습니다. 학생 시옷은 1번, 3번에 약간 들어갑니다. 기역 3, 4번에 나누어서 받침을 씁니다. 생자 시옷 1번 모서리에 들어가고요. 짧게 조금 더 길게 접고 이응을 4분의 동그랗게 적습니다. 까치 쌍기역은요 1번 3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분의 길게 세로획을 긋고 치자 치엿은 1번 3분의 반반 들어갑니다. 2번 4분의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꼬리 쌍기역 1분의 기역 하나, 2분의 기역 하나. 그 다음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접고 리얼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약간 올라가는 리얼입니다. 세로획을 길게 접습니다. 장박 치엇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기 때문에 짧게 긋고 이응을 3, 4분에 걸쳐서 동그랗게 적어줍니다. 박자 비역 1번 모서리에 들어갑니다. 받침이 있을 때는 세로획을 짧게 긋고 쌍기역은 기역을 3분의 하나, 4분의 하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크다 기역 1번, 2번, 4번 쪽으로 비스듬히 내립니다. 가운데 비쳐 올립니다. 그 다음 중심선 아래에서 길게 가로획을 긋고 디귿은 1번, 3번, 4번 쪽으로 올라가는 디귿입니다. 그 다음에 키읔 1번, 3번에 반반 나누어 적습니다. 2번, 4분의 길게 세로획을 적습니다. 이응은 중심선 위에서 동그랗게 가로획을 길게 적고 기역 받침을 3, 4분의 나누어서 적습니다. 글자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하나, 둘, 셋, 네 가지 모양이 있습니다. 긋자는 기울인 세모형의 모양이 되겠네요. 그리고 국자는 마른 모형 글자가 되겠습니다. 마른 모형 글자는 1, 2분의 자음, 3, 4분의 자음이 오고요.
가운데 가로획을 길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기역의 이 부분은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그리고 학자에 있어서 받침 기역은 바르게 내려 적으면 되겠네요. 학자는 네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쌍기역은 하나, 둘,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까짜에서 쌍기역은 1번, 3번 반반 들어가게 적으면 되겠고요. 꼬리에서 쌍기역 이 부분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박자의 받침으로는 쌍기역은 바로 내려그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리자 이 부분 열이 끝부분을 이에 붙였습니다. 꽃자는 바른 새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리자는 기울인 새 모양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크다 기역 하나, 둘, 세 가지 모양이 있는데 크다 할 때 기역 이 부분은 비스듬히 내려 적습니다. 이렇게 바른 새 모형의 글자가 되겠습니다. 바른 새 모형 글자에 있어서 3, 4번의 모음은 오, 요, 으가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짜 아예 붙였습니다. 받침으로 기역이 올 때는 바로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 국어활동 3학년 2학기 120쪽 위치에 따라 알맞은 자음자 기역, 쌍기역, 키역 쓰기를 하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